2022 오스카 여우주연상 후보 크리스틴 스튜어트.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2022년 오스카 여우주연상 후보 2탄으로 크리스틴 스튜어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에 태어난 크리스틴 제임스 스튜어트는 2012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출연료를 받은 여배우로 아카데미상과 골든글로브상 후보에 올랐으며 영국 아카데미 영화상과 세자르상을 포함한 다양한 상을 받았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연예계에 종사하는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고 자란 스튜어트는 12세 때 데이비드 핀처의 스릴러 영화 패닉룸에서 조디 포스터의 딸 역을 맡아 처음으로 주목을 받았고 영 아티스트 어워드 후보에 올랐습니다. 그 후 스피크, 캐치 댓 머니, 자투라 스페이스 어드벤처, 인투 더 와일드에 출연했습니다. 그녀는 트와일라이트 시리즈에서 벨라 스완 역을 맡아 세계적인 스타덤에 올랐고 이 역할로 2010년 베프타 라이징 스타상을 수상했습니다. 2012년 판타지 영화 백설공주와 헌츠맨에 출연한 후 몇 년 동안 독립영화에 주력하는데 캠프 엑스레이와 스틸 앨리스와 로맨스 이퀄스에 출연을 합니다. 2015년 그녀는 올리비에 아사야스의 클라우즈 오브 실스 마리아에서의 연기로 비평가들의 찬사를 받고 세자르상 여우조연상을 수상합니다. 스튜어트는 이듬해 초자연 스릴러 영화 퍼스널 쇼퍼로 아사야스와 재회했고 단편 영화 컴 스윔으로 감독 데뷔를 했습니다. 그녀는 액션 영화 찰리의 천사들과 로맨틱 코미디 영화 행복한 계절에서 주연을 맡으며 할리우드의 주류로 돌아왔습니다. 스튜어트는 파블로 라라인의 전기 드라마 스펜서에서 다이애나를 연기해 비평가들의 갈채를 받았고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그럼 이번엔 그녀를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후보에 오르게 한 영화 스펜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아카데미 시상식 여우주연상 후보에 오른 스펜서는 지금껏 본 적 없는 새로운 다이애나 왕세자비 이야기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따뜻한 카리스마와 선한 영향력으로 지금까지 세계인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영국 전 왕세자비 다이애나 스펜서의 드라마틱한 삶은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까지 다양한 장르에서 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영화 스펜서는 지금까지 공개된 콘텐츠들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다이애나 이야기로 관객들을 만나게 됩니다. 실제 이야기에 상상력을 입혀 한 여성의 삶을 새롭게 만들고자 했던 작품의 의도에 적극적으로 찬성한 크리스틴 스튜어트는 열연을 펼치며 다이애나 왕세자비를 그려냈습니다. 크리스틴 스튜어트는 다양한 자료 조사와 긴 시간을 투자해 억양을 완성했고 특유의 헤어스타일과 제스처까지 소화하며 크리스틴 스튜어트만의 다이애나 왕세자비를 그려냈습니다. 도입부에서 다이애나는 혼자 차를 타고 저택으로 가려다 길을 잃는데 만찬을 준비하는 왕실의 저택과 시골의 식당에 들어가 길을 물어보는 다이애나의 모습이 대비를 이룹니다. 왕실의 저택이 있는 곳은 어린 시절 다이애나가 지내던 집 근처인데 다이애나는 당시 자신이 옷을 입힌 허수아비를 발견하고는 그 옷을 벗깁니다. 다이애나와 찰스의 결혼은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지만 찰스는 결혼 전부터 알고 지내던 카밀라 파커 볼스를 사랑했고 왕세자비에 적당한 허수아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왕실은 다이애나가 조용히 상황을 인내하지 못하는 것에 불만을 가졌고 왕실을 벗어나려는 것에 대해 언론 플레이를 통해 다이애나를 압박했습니다. 3일이란 작품 속 시간에서 이 왕실의 분위기를 이 저택이라는 공간에서 담아내는데 자신의 예전 집으로 가려는 다이애나를 막는 건 철조망입니다. 저택에 온 다이애나는 왕실의 전통이라며 몸무게를 잴 것을 요구받는데 몸무게를 잰 뒤 얼마를 찌우라, 얼마를 빼라는 요구를 받게 됩니다. 다이애나가 하얀색 드레스를 입고 검은 배경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장면은 올해의 포스터라 할 수 있는데 영화에서 이 장면은 화장실 변기에 주저앉은 다이애나입니다. 다이애나는 식사를 할 때마다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는데 왕실의 질서와 법도로 상징되는 음식을 차마 소화시키지 못하고 계속 구토로 내뱉는 것입니다. 다이애나의 방에는 엠블링과 관련된 책이 놓여 있는데 이 책은 군인 출신의 앨리스터 그레고리 소령이 가져다 둔 것입니다. 앤은 헨리 8세의 두 번째 왕비로 왕좌를 낳지 못하자 헨리에 의해 간통 오명을 쓰고 처형을 당한 인물로 그레고리는 알아서
자라나는 경고의 의미로 이 책을 든 것입니다. 다이애나의 목에 진주목걸이는 찰스가 카밀라에게 선물한 것과 같은 것으로 대사를 통해 알 수 있는데, 상상에서 다이애나는 만찬 중 진주목걸이를 풀고 그 알을 먹습니다. 왕실의 의상 담당자이자 유일하게 왕실 내에서 다이애나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매기가 나오는데, 가공 인물인 그녀는 다이애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려줍니다. 영화는 부입부와 결말이 모두 다이애나가 직접 차를 운전하는 장면으로 되어 있는데, 스스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모습은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것이란 점을 암시합니다. 동시에 이 자동차는 다이애나의 슬픈 비극을 의미하는데, 왕실을 떠난 다이애나는 파파라치의 카메라를 피할 수 없었고, 자신을 쫓아오는 파파라치들을 피하려다 사고를 당해 사망하고 맙니다. 크리스틴 스튜어트가 연기한 다이애나 스펜서는 불안과 혼란의 형상화로 다이애나의 미모는 물론 그녀가 왕실에서 느껴야 했던 감정들을 모두 표현해냅니다. 셀리 호킨스, 티모시 스폴딘 연기력에서 정평이 난 배우들과의 호흡도 인상적인데, 다이애나에 대해 미리 알고 작품을 관람하는 걸 추천합니다. 다이애나에 대한 이야기는 문역들 영국사 이야기 마지막 이야기 비운의 왕세자비 다이애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엔 스튜어트가 지금까지 살아온 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어트는 1990년 4월 9일 미국 LA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 존 스튜어트는 텔레비전 프로듀서, 어머니 줄스 만 스튜어트는 대본 감독이자 영화 제작자입니다. 줄스는 입양된 바 있는데, DNA 검사 결과 생물학적 외조부모 중 한 명이 아슈케나지 유대인으로, 아슈케나지는 히브리어로 독일을 가리키는 말로 독일 유대인이 됩니다. 스튜어트에게는 오빠 캐머런 스튜어트가 있고, 입양된 형제인 다나와 테일러가 있는데, 2012년 그녀의 어머니는 결혼 27년 만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스튜어트의 오빠인 카메론 스튜어트는 텔레비전과 영화계에서 일하고 있답니다. 그녀가 자란 부모님의 집은 로스앤젤레스 우드랜드 힐스에 있고, 크리스틴은 로스앤젤레스의 말리부와 로스펠리즈의 집을 소유하고 있는데, 로케이션 촬영을 하지 않을 때는 시간을 나눠서 살고 있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폭스TV에서 일하고 있는데, 라이언 시크레스트와 함께 온웨어를 공동 제작했고, TBS TV 로페즈 투나잇에서 조지 로페즈와 함께 일했던 텔레비전 프로듀서 스튜어트입니다. 스튜어트는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나 콜로라도와 펜실베이니아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뒤 8살 때 가족과 함께 로스앤젤레스로 돌아왔습니다. 스튜어트는 샌페르난도 계곡에서 자랐는데, 초등학교 7학년까지 지역 학교를 다녔지만 연기에 더 깊이 몰두하면서 고등학교 졸업까지는 홈스쿨을 했습니다. 그녀는 연예계에 있지만 배우가 아닌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시나리오 작가나 감독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했지만 배우가 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주목의 대상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유명해지고 싶지도 않고 배우가 되고 싶지도 않습니다. 연기를 추구한 적은 없지만 팬을 좋아하기 때문에 항상 사인을 연습했어요. 캘리포니아 칼라바사스에 있는 라이트 중학교에서 8학년까지 다니다 바쁜 일정 때문에 9학년부터 12학년까지 홈스쿨링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19세 때의 트와일라이트 사가 이클립스를 촬영하면서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8살 때 그녀의 초등학교 연극을 본 탤런트 스카우트에 의해 텔레비전의 작은 역할들에 출연했고, 2001년 세이피의 오브 오브젝트의 샘 제닝스 역으로 첫 번째 중요한 역할에 캐스팅되게 됩니다. 그 후 2002년에 조디 포스터와 함께 패닉룸에 출연했고, 영 아티스트 어워드 후보에 오르게 됩니다. 패닉룸에서의 연기로 찬사를 받은 그녀는 2003년 데니스 퀘이드에 출연하고, 콜드크릭의 샤론 스톤의 딸로 출연하게 됩니다. 이 영화는 박스 오피스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그녀는 또 다시 영 아티스트 어워드 후보에 오르게 되는데, 이 시점에서 불규칙한 스케줄로 홈스쿨링을 시작했습니다. 14세의 나이의 스튜어트는 어린이 액션 캐치댄 머니에서 첫 주연을 맡고, 스릴러 영화 언더토우에서 릴라의 역할도 맡게 됩니다. 이후 로리 할스 앤더슨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텔레비전 영화 스피크에 출연했는데, 존 펜이 주연을 한 이 영화로 세 번째 영 아티스트 어워드 후보에 올라 드디어 수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과 17살 때인 2008년에 스튜어트는
스테파니 마이어가 쓴 동명의 소설을 영화화한 트와일라잇에서 주연을 맡게 됩니다. 소설은 뱀파이어 로맨스에 열광하는 엄청난 팬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영화로 그녀는 MTV 무비 어워드 최우수 여성 연기상을 받고 후속작인 트와일라잇 시리즈에 계속 출연하게 됩니다. 스튜어트는 캐더린 하드위크 감독이 비공식 스크린 테스트를 위해 그녀를 방문했을 때 어드벤처랜드 촬영장에 있었는데 감독은 그녀에게 사로잡혔다고 합니다. 트와일라잇 시리즈는 2009년의 뉴문, 2010년의 이클립스, 2011년 브레이킹 덤 파트 1, 2012년 브레이킹 덤 파트 2가 각각 개봉됩니다. 스타덤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트와일라잇 시리즈 이전에 촬영된 어드벤처랜드와 웰컴 투 마이 하트 등 많은 인디 프로젝트들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러너웨이즈에서 하드로커 조안 제트를 연기하는데 연기와 노래로 찬사를 받았고 웰컴 투 마이 하트로 2010년 베프타 라이징 스타상과 2010년 밀라노 국제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2012년 11월에는 브레이킹 던 파트 2에서 벨라 스완 역을 마무리했는데 영화는 엇갈린 평을 받았지만 흥행은 대성공을 거두어 8억 3천만 달러로 81번째로 높은 수익을 올린 영화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2012년에 3,450만 달러의 수입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출연료를 받은 여배우였고 트와일라잇 마지막 두 편에서 각각 1,250만 달러를 벌었답니다. 아울러 그의 흥행 1위 작품인 백설공주와 헌츠맨과 칸선정작인 온 더 로드를 포함한 몇 가지 다른 주연작들을 트와일라잇 시리즈를 찍으면서 같이 작업했습니다. 그녀는 2014년 영화 스틸 앨리스에서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줄리안 무어의 상대역으로 갈채를 받았습니다. 같은 해 스튜어트는 작가이자 감독인 플로리아 시지스몬디의 밴드 전기 영화인 러너웨이즈에서 록스타 조안 제트를 연기했습니다. 스튜어트는 준비를 위해 제트를 만나 노래를 미리 녹음했는데 평론가들은 그녀를 이곳의 진정한 록스타라고 칭찬했고 이 영화로 영국 아카데미 영화상인 제63회 베프타에서 라이징 스타상을 수상했습니다. 트와일라잇 시리즈 제4편인 브레이킹 던 파트 1이 2011년에 개봉되었는데 영화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스튜어트의 연기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일부 비평가들은 스튜어트와 패틴슨의 케미스트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했고 세 명의 주연들 중 누구도 그들의 역할을 납득시키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스튜어트는 올리비에 아사야스의 클라우즈 오브 실스 마리아에서 줄리엣 비노시, 클로이 그레이스 모레츠와 함께 출연했습니다. 이 영화는 2014년 칸 영화제에서 초연되었는데 영화 속 그녀의 연기는 평단의 찬사를 받았고 미국 여배우로는 30년 만에 세자르상 여우조연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같은 해 스튜어트는 토론토 국제영화제에서 초연된 드라마 영화 스틸 앨리스의 줄리안 무어와 함께 출연했습니다. 비평가들은 영화에서의 그녀의 연기를 칭찬했는데 롤링스톤의 피터 트래버스는 그녀를 놀랄 정도로 활기차고 논쟁적이라고 했습니다. 2018년 선댄스 영화제에서 세계 초연을 한 크레이그 윌리엄 맥니엘 감독의 리지 보든에 관한 영화 리지에서 클로이 세비니의 상대역으로 출연했습니다. 사반 필름즈 앤 로드사이드 어트랙션즈에서 개봉한 영화는 평론가들로부터 엇갈린 평가를 받았고 2018칸 영화제 공식 경쟁 심사위원으로도 활동했습니다. 스튜어트는 세버그에서 장 세버그로 출연했는데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초연되어 엇갈린 평가를 받았지만 그녀의 연기는 찬사를 받았고 타임지는 그녀를 2019년 최고 연기 중 10위로 발표했습니다. 2019년에 스튜어트는 액션 코미디 영화 찰리의 천사와 공상과학 영화 언더워터의 주연으로 할리우드에 돌아왔는데 두 영화에 대한 평론가들의 평가는 엇갈렸지만 찰리의 천사에서 스튜어트의 연기는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코비드19 대유행 기간 동안 세계 18명의 영화 제작자들 이야기를 따라가는 엔솔로지 시리즈의 일부로 귀뚜라미라는 제목의 단편 영화를 감독했는데 이 시리즈는 2020년 넷플릭스에서 공개되었습니다. 스튜어트는 이후 2020년 개봉된 성소수자 로맨틱 코미디 크리스마스에는 행복이에서 전지전능한 역할을 맡았고 스펜서에서 다이애나 역을 맡아 갈채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2008년 엔터테인먼트 위클리의 30세 미만 여배우에서 17위,
무비 판타스틱의 가장 섹시한 젊은 여배우. 무비폰이 선정한 25세 이하 가장 인기 있는 배우 25명에서 9위에 올랐습니다. 2010년 FHM 세계에서 가장 섹시한 여성 6위, FHM 온라인 세계에서 가장 섹시한 여성 3위에 올랐고, 2011년 FHM 세계에서 가장 섹시한 여성 13위에 올랐습니다. 베니티 페어 할리우드 최고 소득자 2010년에서 2,850만 달러의 수입으로 가장 높은 수입을 올린 여배우가 되었고, 2011년 포브스 선정 할리우드 최고의 배우에서 1위에 올랐습니다. 2011년에는 첫 미국판 보그의 표지 모델이 되었고, 보그 이탈리아 화보에도 출연했는데 포브스지가 선정한 할리우드 최고의 배우 중 1위에 올랐으며, 2012년 1월에는 발렌시아가 플로라 보타니카 향수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포브스 선정 할리우드 최고의 배우 1위를 차지했고, 베니티 페어 할리우드 톱40에서 13번째로 높은 수입을 올린 연예계 인사로 기록되었는데, 그해 약 2,850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남성이 뽑은 가장 매력적인 여성 99에서 2012년에 27위에 올랐으며, 2013년에는 7위를 기록했습니다. 2012년에는 브레이킹 던 파트 2의 초연에 입었던 드레스에 사인을 하고, 허리케인 샌디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장기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로빈 후드 재단의 샌디 구호 기금에 기부했습니다. 2013년에 샤넬은 스튜어트를 패션 컬렉션의 새로운 얼굴로 발표했고, 2014년 발렌시아가는 새로운 향수 로사 보타니카의 얼굴로 스튜어트를 채택했습니다. 2016년에는 비영리 단체인 빌드온을 통해 니카라과의 학교를 설립하는 데 참여했는데, 아이들에게 안전한 공간에서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빈곤과 문맹의 고리를 끊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6년 뉴욕 영화제에서 최연소 수상 여배우가 되었으며, 에이미 애덤스, 펠리시티 존스, 안나 켄드리, 아자 나오미 킹, 헬렌 미렌, 루피타 뇽호와 함께 할리우드에서 LA 여성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스튜어트는 컴 스윔이라는 단편 영화로 감독에 데뷔하는데, 2017 선댄스 영화제에서 초연되었고, 영화 제작시 사용된 뉴럴넷 기술에 관한 컴퓨터 과학책을 공동으로 집필했습니다. 2020년 스튜어트는 할리우드 비평가 협회로부터 10년 여배우상을 받았고, 현재 데이비드 크로넨버그의 스릴러 영화 미래의 범죄에 출연하고 있는데, 현재 LA에 살고 있습니다. 크리스틴 스튜어트는 어릴 때부터 연예인 생활을 해왔고, 스캔들을 마구 뿌리고 있는 데다 영화도 다작을 하고 있어 그녀의 이야기는 세 편에 나눠 제공할 예정입니다. 곧 이어질 크리스틴 스튜어트의 은밀한 사생활과 말들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